최근에 이제 사모펀드들의 항공업 쪽 투자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사모펀드들의 움직임을 좀 보니까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네.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들의 최근 투자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니까 항공처럼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에 이제 선제적으로 뭉칫돈을 좀 풀어놓으려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네. 우선 현재 법정 관리 중인 이스타 항공이 조만간 이제 매각 공고를 하고 입찰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꽤 큰 이슈인데 네. 아시아나 항공 이후 이제 2년 만에 시장에 나온 항공사 매물이기 때문에 벌써 여러 이제 사모펀드들이 달라붙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업계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이스타 항공에 앞서서 티웨이 항공에도 관심을 보였는데요. 국내 중견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운영사인 JKL 파트너스가 다음 달 1일 한 800억 원을 투자해서 티웨이 항공 전환 우선주를 사들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JKL 파트너스는 단숨에 이제 티웨이 항공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공동 경영에까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JKL 파트너스를 좀 보니까 이미 앞서서 계속 꾸준히 항공 쪽에 투자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도 이제 항공기 부품 제조사인 율곡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4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사모펀드 운용사 빅3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한앤컴퍼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에 이제 한 9,900억 원 정도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항공업 투자에 일찌감치 발을 좀 들여놓기도 했습니다. 이 항공업계 쪽 외에도 사모펀드가 또 뭐 호텔 쪽에도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좀 자세히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항공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여행 그리고 극장 같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좀 맞았던 업종들의 사모펀드가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지난 11일 600억 원 규모로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여기 알고 보니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큐리어스 파트너스가 이제 설립한 펀드가 투자를 한 사실이 좀 알려졌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최근 꽤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네. 지난해 말에 이제 제주도 중심가의 랜드마크 호텔인 이제 제주 드림타워를 개장을 했거든요. 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호텔 내 외국인 카지노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바쁘게 좀 오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지난해에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 뭐 전년 대비 매출액이 80%가량 급감을 하면서 네. 좀 직격탄을 맞았지만 올해는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투자가 좀 이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또 국내 사모펀드 운영사인 케이스톤 파트너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CJ CGV의 신주와 채권에 약 2천억 원어치를 매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이미 양해각서 등이 체결이 됐지만 이후 이제 올해 초에 들어서 출자자 모집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 무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지 완전히 무산됐다, 완전히 투자를 포기했다 여기까지는 지금 연결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볼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고요. 케이스톤이 이번에 투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CJ CGV 지분율이 한 20%까지 늘어나면서 네. CJ에 이어서 2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좀 사모펀드가 이런 좀 지난해부터 직격탄을 맞았던 뭐 항공이나 호텔 뭐 이런 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고 네, 네.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네.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좀 하락했던 좀 어려웠던 산업들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워낙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몸값이 네. 꽤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거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면서 이런 업종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미증시도 보면 경기 회복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들을 하고 있는데 이혜라 기자, 이 관련주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개인 투자자들도 접근해보게 괜찮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어려웠던 업종에서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가장 침체기를 겪었던 종목들, 적정한 가치를 회복하는 데까지 목표로 한 그런 투자 유효하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특히 항공이라든지 호텔, 여행 같은 종목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
재개 시장과 맞물리면서 주가의 반등 시점 그리고 그런 강도에 중요할 것이라는 영향이 있었는데요. 관련 대표 종목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인데요. NH투자증권에서 하반기에 여객 수요가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화물 매출을 통해서 수익성 방어가 가능하다면서 여행기 운항이 확대되면 일시적인 비용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실적 회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호텔 관련주 호텔신라였습니다. 면세점과 호텔 전 부문에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면서 목표가를 10만 5천 원 선으로 올려잡는 모습이었고요. 모두투어입니다. 일단 코로나 타격 업종 가운데 여전히 여행 업종이 가장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 재편과 구조 조정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욱이 종목 선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올해 11월부터 여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모두투어가 확실한 생존 업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네요. 네.